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J 칼리드의 I'm the One이라는 곡인데요. 나온 지는 꽤된 곡이죠. 작년 여름, 올해에는 딴 노래가 여름에 또 나왔었고. 그래서 댓글 중에 보다가, 요 곡의 신스 베이스를 어떻게 만드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청인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예전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곡의 신스 베이스를 강의하고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썼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찾았던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영상에서는 그 메이킹 방법이나 이런 거는 소개를 안 드릴 거고요. 다운을 받아서 간단한 예제만 보여드릴 거고, 그 튜토리얼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이 영상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세럼 베이스 어떻게 만드는지 프리셋 공유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도 짧아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다운로드는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요 무료 프리셋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요런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 지금 저는 바로 이게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오시는 분은 이제 유튜브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아까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되는 건데,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이제 그걸 흔히 소셜 페이라 그러죠. 그걸 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면 그 안에 프리셋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럼에서 로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럼에서 로딩하는 방법은 여기 메뉴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로드 프리셋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저장해 놓은 폴더 쪽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로드 프리셋을 하게 되면 요 네모 엑스퍼가 이제 세럼 회사잖아요. 요 경로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프리셋이 하는 게. 근데 만약에 다른 경로에 되어 있으시다면 그 다른 경로에서 로딩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DJ 칼리드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걸 열면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소리가 좀 되게 짱짱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만든 걸 들어보면 BPM은 81이고요. 이렇게 되고, 원래 원곡에는 요 베이스 말고 추가 악기들이 좀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컬 차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깔리는 코드음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깔려 있고. 근데 이번 시간에 요 베이스 포커스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세팅 값들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 튜토리얼 보고 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손본 거는 여기 EQ 쪽에서 저음역대 레벨만 조금 올렸습니다. 여기 게인값. 그래서 이 원곡을 들어오면 베이스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요 세게 하는 느낌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세럼에서 기본으로 주는 요 EQ의 성능도 사실상 좀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역대에 부스트를 시켜서 한 8dB까지 살짝 올려주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하이도 좀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운드를 만져줬습니다. 뭐그 외에 특이할 거는 별로 없고요. 이 곡에서는 이제 패턴을 보자면 이렇게 돼요. 신스 베이스만 메트로놈하고 들어보면, 요건데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같은 노트가 이제 반마디씩 쳐지는 거고, 요두 번째 있는 것만 요 정박 위치에서 살짝 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요만큼.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박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정박으로 옮기고 들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되게 심심한데 여기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한 칸씩만 민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것도 굉장히 센스 있게 찍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많이 쓰죠. 이런 박자로.
지금 제가 한게 일반적인 EDM이라 될까?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플러 코드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패턴을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BPM도 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박으로 하는 거에서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민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곡들을 들어보면 별거 아닌 기술인데 이런 센스가 굉장히 돋보이는 곡들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카피를 권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우면 써먹기 좋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박에서 좀 이렇게 한칸 정도 밀려 있다 패턴이, 요런 게좀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냅이죠. 이제 흔히 요걸 조금 헷갈려하신 분이 계시는데, 메트로놈 끄고, 뭐 비트를 좀 찍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클랩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튕겨서 내는 그 소리인데, 이 스냅도 그러니까 단일 스냅 소리가 있고 좀 이렇게 뭉친 듯한 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단일 스냅이라기보다는 좀 소리가 뭉쳐져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머스타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클랩이 아니라 이런 스냅이고, 그다음에 하이햇 같은 경우는 808 하이햇을 쓰고 있어요. 뭐 패턴은 별거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808이라든지 댄스라든지 힙합이라든지 뭐 힙합 쪽에서는 붐뱁 뭐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런 거 구분이 안된 상태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샘플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내가 만들려는 곡의 스타일에 맞춘 그런 샘플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적으로 만약에 내가 뭐 트랩을 찍는데 트랩의 느낌과 상관이 없는 뭔가 좀 EDM스러운 소스 쓴다든지 하면은 하이햇을 쓰고는 있는데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곡의 컨셉에 맞는 그런 샘플 초이스를 해서 그걸 적절하게 쓰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고르실 때 그런 걸 염두하고 고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심플하게 찍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셋업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시고요. 이거 만드는 방법도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 유튜브 링크 자체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